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입니다. 공중에 세례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근래 경험한 사랑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는 식물 칼랑코엘을 키우고 있는데 관리를 잘하지 못해 육안으로 보기에 가지와 잎이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검은색을 띠며 줄기도 앙상한 상태로 보여 아내와 딸이 보기 싫다고 말하면서 버리고자 하였는데 그래도 혹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좀 더 참고 기다려보자 동의를 하였습니다. 죽어서 말라버린 식물을 버리기는 한 후 살째 되는 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식물의 줄기와 가지에 색이 검은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화하였고 생기가 보여 물을 조금씩 주었더니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잎과 줄기가 초록색을 띠고 선명해졌으며 꽃망울이 비치더니 꽃이 피어났습니다. 만약에 죽었다 생각을 하고 식물을 버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10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만물을 통해 우리는 창조의 목적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살릴 수 있는 영혼을 외면하고 죽음의 길로 이끌지 않았는지 회개하고 100마리 양 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버리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을 닮아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 모든 말씀과 실제가 되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진리를 깨닫고 믿어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살아 움직여 믿음의 자녀를 통해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것은 빛과 생명이 있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길 잃어 죽어가는 모든 영혼은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생각을 통해 살릴 수 있는 모든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모든 자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모든 성도분들에게 빛을 잃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늘에 속한 자녀로 발견되게 없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